네, 오늘은 챗 GPT를 이기는 인간의 책쓰기의 저자 김병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환 작가입니다. 자,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대기업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연구원을 11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퇴사를 하고 도서관에만 3년 동안 출퇴근하게 되었죠. 3년 동안 이제 천일 도서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인생을 바꾸게 된 김병환 작가입니다. 네. 작가님은 제가 그 대학교 때 작가님 쓰신 책을 읽고 진짜 감명받았었거든요. 일단 삼성전자를 그만두신 것도 충격이고 당시에 거기다가 또 갑자기 책을 읽으셔가지고 독서법에 대한 책 엄청 많이 쓰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독서법 하면은 작가님 책을 안 읽을 수가 없는데 그 삼성전자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시다가 퇴사를 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아마 직장 생활을 좀 이렇게 한 5년, 10년 하신 분들은 네.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사실. 언제나 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네. 예, 사표를 항상 들고 다니죠. 네. 그래서 좀 더 뭐 다른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또 지금까지 다녔던 직장 생활에 대한 어떤 후회? 예.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2009년 12월 30일이 네. 예, 이 해가 바뀌는 순간을 조심해야 돼요. 와. 이 해가 바뀌는 그 순간에 네. 저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뭐 그럼 주변에서 뭐 반대는 없으셨나요? 엄청났죠. 네. 가족이나 친구들 저한테 막 심한 욕을 했죠. 미쳤다고. 네. 미친놈이라고 저한테. 네. 그러니까 사실 미친놈이 맞아요. 왜냐하면 네. 퇴사를 하고 나서도 계속 부산에 내려가서 연고가 없는 부산에 내려가서 도서관 생활을 하는데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3년 동안 만약에 도서관에서 책만 본다고 해서 누가 뭐 연금을 준다든지 그쵸. 화려한 졸업장이 나오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마음만 약간만 바꿔서 오라고 하는 많은 회사에 그냥 입사만 하면 억대 연봉이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네. 휴대폰 연구원들이. 네. 근데 그게 더 힘들었죠.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게. 아. 예. 그럼 뭐 그때는 결혼을 안 하셨던 건가요? 아, 결혼했죠. 근데 아, 처자식이 네. 있는데 네. 한 가정의 가장인데 네. 근데 책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엄청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한번 미쳐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도박에 미친 사람은 이 손을 잘라도 또 도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적당히 좋아한다, 책을 네. 읽는 거 좋아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네. 눈에 책밖에 안 보인 거야 진짜. 그러니까 처자식도 다 포기할 수 그러니까 미친 그래서는 안 되지만 미친 사람은 처자식도 다 포기할 수 있고 네. 세상에 모든 뭐 성공 뭐 물질 다 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야, 3년 동안 천일 독서 1만 권의 책을 읽으신 거잖아요. 그래. 이 당시 읽었던 책들은 주로 어떤 분야의 책들이었어요? 거의 한 80-90%가 자기계발서죠. 그럼 그렇게 뭐 엄청난 양의 자기계발서를 읽으니까 어떤 뭐 생각이 변화? 이런 게 일어나셨나요? 제가 TV조선 시사 토크판에 네. 갑자기 출연해달라고 연락을 받고 제가 갑자기 놀랬는데 거기 딱 가니까 그게 앵커분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네. 언니 3년 동안 1만 권 독서했다고 하는데 1만 권 독서이고 왜 하셨어요? 네. 하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네. 질문을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근데 네. 바로 질문 제가 대답을 했죠. 3년 동안 1만 권 독서를 했을 때 네. 지식이 막 엄청나게 많아지는 게 아니다. 물론 지식도 많아졌죠. 몰랐던 거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네. 근데 지식이 많아진 것보다 더 중요한 10배 정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식이 달라진 의식? 네. 네. 그래서 의식혁명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의식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럼 뭐 책 읽기 전에 어떤 의식이었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네. 3년 1만 권 독서, 3년 천일 독서 하기 전에는 비포 애프터 비포에는 저는 꿈도 못 꿨어요. 뭘 네. 나 같은 사람이 책을 쓴다는 걸 꿈도 못 꿨어요. 상상도 못 했어요. 정말 의식이 낮았죠. 네. 의식 수준이 너무 낮아.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책을 쓴다고 상상도 못한 거야 진짜.
상상을 한 번도 못 했어요.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3년 1만 권 독서하고 나서 애프터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는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책을 쓸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정말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의식이 낮아서 자기도 몰라요. 저도 그랬죠. 근데 이제 3년 동안 독서하고 나서 의식이 바뀌니까 아 진짜 누구나가 다가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은 그걸 모르고 저는 옛날엔 몰랐지만 독서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 그 모토로 가지고 시작했던 거죠. 작가님께서는 책도 많이 읽으셨지만 정말 그 베스트셀러도 많이 출간하셨잖아요. 실제로 책이 많이 팔리기도 했고 그 이제 책을 읽는 거하고 또 책을 쓰는 거하고 또 그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작가님께 쓰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아 그러니까 저 너무 신기하죠. 책을 출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고 베스트셀러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면서 아 독서를 많이 했던 거 그죠? 1만 권 독서했다는 거 이거는 진짜 제일 큰 재산이라는 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책 쓰기가 이제는 좀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거야. 누구나 써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직장 다녀도 똑같은 뭐 가정주부 똑같은 뭐 선생님 똑같은 교사 선생님 똑같은 교수 똑같은 변호사 똑같은 의사들에도 책을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은 격차가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책 쓰기 디바이드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썼던 거거든요. 책 쓰기 수업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책 쓰기 교육. 이걸 이제 사실 이제 책 쓰기를 이제 가르치고 진짜 완전히 무명인 사람들을 책을 한 번 내본 적 없는 사람들을 직접 지도하시고 교육하셔가지고 작가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책 쓰기 교육을 이제 수년 동안 하시면서 어떤 걸 좀 많이 느끼셨어요? 책 쓰기 수업에 오시는 분들이 책 쓰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발전과 성장하는 걸 저는 느꼈죠. 이게 책 쓰기가 자 똑같은 시간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딱 10년밖에 없다. 그러면 10년 내내 막 쉬지도 않고 독서만 하는 사람하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독서만.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만약에 그 시간에 독서하지 않고 왜냐하면 책 읽기는 책 쓰기에서 완성이거든요. 책 읽지 말고 책을 쓰면 어떻게 되죠? 책 읽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놀라운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책 읽기 하는 것보다 책을 쓰면 10배 정도 더 발전과 성장이 더 세져요.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많은 생각들의 이 단상들을 책을 쓰면서 콘크리트처럼 딱 구조화시키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인간을 발전시켜요. 그래서 전문가도 발전시키고 최고의 공부인 거죠. 챗GPT가 등장하면서 사실 많은 우려와 걱정도 생기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뭘 대체할 거다, 뭐 일자리를 뺏을 거다 이러는데 그럼 개인의 삶은 이 챗GPT 등장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제 나중에 되면 생명의 위협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영화에서 보면 막 로봇가 인간을 위협하잖아요. 그 지금 이게 우리가 직장도 뺏기는 사람도 있고 신문 기자들 직장도 뺏기고 저 뉴욕에 가보면 금융의 세계 최고의 중심 뉴욕에 가보면 그 맨날 이제 주식 우리 여의도처럼 맨날 주식하고 거래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계가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계속 뭐지? 백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직장이 위협을 받는 거죠. 지금은 계속 위협을 받죠. 그럼 뭐 이 챗GPT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는 챗GPT가 대체할 수 없는 뭐 직업들도 있을까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챗GPT가 좀 잘해요. 너무 스피드하게.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기자예요. 기자. 기자. 그래서 기자들이 가장 위험하고요. 근데 챗GPT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상하고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챗GPT 인공지능을 아무리 뭐 AI를 잘 만들었다고 해도 인간의 뇌만큼은 안 되거든요. 상상하고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챗GPT가 아무리 많이 막 짜짓기하고 막 이렇게 편집하고 할 수는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과 같은 그런 책을 그런 영화를 쓸 수도 없고 책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 이번 책에서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발명품 중에
가장 정교한 장치가 인간의 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챗GPT가 이제 항상 나올 때 하는 얘기가 이제 인공지능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은 절대 인간의 두뇌를 넘어설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인간은 네. 인간은 인간을 못 만들어요. 왜? 네. 제일 못 만드는 게 인간의 뇌거든요. 우리가 우주는 정복할 수 있지만 가장 마지막에 정복할 수 있는 우주가 인간의 뇌. 인간의 뇌가 정말 신비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학문이 발전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다 착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노란색을 어떻게 우리가 노란색을 우리가 하늘을 우리가 노란색을 왜 노란색으로 보는지 아세요? 그 시신경이 그렇게 보기 때문 아닌가요? 아니요. 학교 때 막 뭐라고 배웠잖아요. 다 틀렸어요. 우리가 이 하얀색을 왜 하얀색으로 보는지 아는 사람이 현재까지 인류상에 지구 인류상에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뇌가 어떻게 해서 상상하고 창조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겨우 몇 년 전에 3, 4년 전에 일본의 하버드대 교수인 일본인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우리 해마에서 중추 해마에서 한다는 거 고급 화학 물질 나온다는 거 그거 발견해서 노벨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뉴턴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심해. 우리 바닷가에 바닷가 근처도 뭔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창조했고 신이 인간의 뇌를 창조했는데 이 뇌는 진짜 어마어마해요. 인공지능하고 비교가 안 돼요. 챗GPT의 등장으로 사라질 직업 중 하나가 이제 기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기자도 글을 쓰는 직업이고 작가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작가는 뭐 챗GPT에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어떤 사건을 전달하면 되는데 작가는 만약에 기자와 같은 작가,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작가는 필요 없어요. 학문적인 작가일 수 있겠죠. 그런데 소설같이 또는 상상력, 창조력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쓰는 작가는 GPT가 번호죠. 그래서 제가 쓴 책에도 보면 챗GPT와 인간의 글쓰기가 가장 다른 이유는 인간은요, 우리가 보세요. 이 인생이란 거 태어나서 공부하고 대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하고 애들 놓고 이렇게 이 인생, 이 인생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이 인생, 그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하고 인생을 1도 모르는 챗GPT 걔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금방 태어난 갓난애기들은 인생을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죠? 네.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챗GPT는 더 심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유, 챗GPT는 인생이 뭔지 몰라요, 인생이. 이게 이해를 못해요. 부모의 심정. 부모들은요, 엄마들,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면 자기가 잘 된 것보다 100배, 1000배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심정을 챗GPT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는 그 기분, 그 느낌, 그러니까 기분, 감정, 느낌, 아무것도 없어요. 걔는 기계예요, 기계. 영혼을 만들 수가 없네요. 인간은 영혼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못 만들고 영혼을 못 만드니까 로봇을 막 관절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서 인형처럼 막 움직이게 해서 로봇가 진짜 춤을 췄을까요? 그거는 춤을 추는 인간을 흉내내었을 뿐이지 인간의 춤은요 그냥 몸만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 기분, 감정, 그 모든 그러니까 몸이 움직인다고 춤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 영혼 모든 게 그러니까 챗GPT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글쓰기를, 책쓰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알맹이가 없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간의 삶이 묻어나는 뭐 작품이나 글을 쓸 때 챗GPT에게 대체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인생. 이제 책쓰기 이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책을 쓰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 글이 잘 안 써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작가님께서는 책쓰기가 이제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그럼 뭐 책쓰기 이제 즐겁고 막 생동감 넘치고 에너지 넘치고 뭐 이러신 거예요? 저는 책을 쓰는 것을 어린아이가 놀이터에 가서 노는 거라고 항상 얘기했어요. 우리 김명 칼리지 책쓰기 수업의 방향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김명 칼리지 책쓰기 수업 항상 그래요, 저는. 책쓰기는 어려운 게 아니다. 책쓰기, 우리의 목표 방향은 책쓰기를
쉽게 빨리 잘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아니 책 쓰는 게 쉽고 빨리 잘해야 쉽게 빨리 잘해야죠. 쉽게 빨리 해야 즐겁고 재밌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독서혐오 프로젝트, 이 퀀텀 독서법 수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독서를 정말 엄청나게 쉽게 빨리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미국에서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미국 전역에서 이런 독서혐오 프로젝트 같은 것을 했었어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1등이나 2등이 독서예요. 왜? 독서가 쉽고 재밌고 잘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게 상대적인 거예요. 쉽게 빨리 잘할 수 있으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공부도 남들보다 더 쉽게 빨리 잘하는 사람은 재밌다고 하거든요. 아, 그 이제 책을 워낙 많이 읽으셨으니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이 질문을 많이 던져봤는데 저도 아직 명쾌한 답을 못 찾아가지고 작가님의 답이 좀 궁금한데, 그 아까 재밌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일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작가님께서는 삼성전자 연구원 아마 연구 잘하시고 개발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걸 그만두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책만 읽으셨단 말이죠.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좋아하는 걸 해야 될까? 잘하는 걸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작가님, 저도 작가님처럼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데 좀 재미도 없고 하니까 지금 내가 퇴사하고 도서관에 가서 좀 책만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나한테 고민을 상담을 많이 해요. 그럼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자, 지금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억대 연봉도 받고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부러운 거 없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자, 이거 다 포기하고 도서관에 가서 3년이고 10년이고 죽을 때까지 도서관에서 책만 봐요. 책만 보는 그 자체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걸 하라고 해. 근데 자기가 3년 동안, 5년 동안 책만 보는 그 시간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되면 하면 안 되죠. 즉 다시 얘기해서 3년 동안 나는 책만 읽어. 죽을 때까지 책만 읽어도 이 자체가 성공이고 행복인 거예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3년 동안 천일 독서할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지. 잘하는 일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딱 하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진짜 해서 굶어 죽어도 후회 안 하면 해라고. 저는 그거예요. 아니 그럼 그 말씀은 내가 3년 동안 그 만 권의 책을 읽으면서 아, 나 한 달에 1억씩 벌 거야, 나 성공할 거야, 100만 장 될 거야 이런 거를 막 하기 위해서 책을 막 읽은 게 아니고 그게 문제라니까? 제가 3년 동안 1만 권 독서하는 거는 제가 작가가 되려고, 부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책을 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책을 읽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부자 돼서 말래요. 부자의 노예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자본주의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처음부터 자본주의, 부자 되는 게 최고래. 그럼 부자의 노예죠. 왜 책을 읽어야 되냐면 자, 책을 읽으면 돈이 없는 사람은 부자가 돼요. 그리고 그럼 부자가 되면 그럼 책을 안 읽을까요? 부자들은 책을 읽으면, 부자가 책을 읽으면 존귀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책은 누구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단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뭔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부자가 되는 게 목표야. 부자가 되면 뭐 할래? 그거는 돈의 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거예요. 돈이 없는데도 삶의 퀄리티가 높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고수고요. 돈이 있는데도 삶의 퀄리티가 완전히 이거는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최악이에요. 작가님은 그럼 뭐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성공하셨잖아요. 수백만 원의 강의에 사람들 줄을 서고 베스트셀러 몇 권을 내셨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그냥 책을 내가 너무 좋아서 읽었더니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오더라 이런 건가요? 그렇죠.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돈을 쫓아가니까 돈이 도망간다니까. 모든 게 그게 원래예요. 저도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들 다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데 너무 힘들대요. 작가님, 책 읽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르쳐 줬던 거죠. 네. 아, 그래서 독서법들, 뭐 컨덤 독서법. 거기서 대박이 독서법. 난 거죠. 그리고 컨덤 독서법도 또 그래요. 이게 10년 동안 책 쓰기 수업과 독서법 수업을 5대5로 했는데, 네. 아니, 보세요. 이, 제가 만약에 10년 동안 네. 독서, 다른 사람이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 줬는데, 이 독서법 수업 안 하고, 10년 동안 책 쓰기 수업만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을 한 사람은 다 알아요. 이 홍보 마케팅도 그렇지만, 네. 자, 독서법 안 하고 책 쓰기만 했으면 지금보다 10배는 더 부자가 돼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책 쓰기는 독서법이나 5대5로 딱 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책 쓰기와 독서, 이거 무턱대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독서도, 책 읽기와 책 쓰기도 반드시 자전거 타기처럼 제대로 배워야지. 왜 제대로 배워야 돼? 제대로 배워야지만 즐길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문처럼 네. 독서를 했는데 인생이 안 바뀌면 독서하지 마세요. 근데 독서를 했는데 인생이 안 바뀌는 사람, 독서를 했는데 비포 애프터가 책 읽기 전과 후가 똑같은 사람은 독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독서하는 법, 독서법, 독서 능력,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100년을 앞서갖고 일본이 출판대국이고 선진국이 된 거죠. 우리보다. 저 일본이 미국과 중국하고 대등하게 보세요.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네. 그 일본이 근대 국가 때 일제강점기 때 자기 나라에 있는 도서관을 4천 개를 지어주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는 도서관을 하나도 안 지어줬어요. 네. 겨우 생생대교에서 하나 지어줬는 게 국립중앙도서관이 지금. 그 험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면서 그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에도 일본은 일본 자국민을 독서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어마어마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짐승처럼 일하게 하려고 새마을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정부 차원에서. 네. 그게 틀린다는 거죠. 우리는 독서 후진국이에요. 국민, 우리 국민들이 독서력 수준이 얼마이고 독서력에 대해서 제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최소한 5천 명 이상의 독서력을 실제로 측정한 빅데이터가 있어야, 그 신뢰할 수 있는 표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독서력이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독서력에 대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데 네. 국민들의 평균 독서력이 얼마인지 그것을 아는 국가기관은 어디예요? 서울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 문체부? 교육부? 어디까요? 정답은? 아무데도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독서 후진국, 국민들의 독서력에 대해서 관심 1도 없고 독서력을 측정하는 방법도 몰라요. 데이터가 그러면 그러니까 웃긴 거죠.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죠. 책에 미친 남자, 책 읽기와 책 쓰기에 미친 남자가 대한민국 국민들 5천명에 대해서 독서력을 실제로 측정한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독서력이 얼마고 독서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챗GPT를 이기는 인간의 책쓰기의 저자 김병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